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아 뭘 한 번만 해. 안 해 안 해. 아 뭘 한 번만 해. 안 해. 뭘 자꾸 걸라 그래. 어? 아 이님 진짜 너무 위험한. 님 진짜 방송 진짜 위험하게 하시네. 단순히 그냥 단순히 내기라고? 어, 네, 제가 이게 뭐 줄 건데요. 네. 네. 제가 이기면 오, 성대모사. 어, 성대모사. 그럼 내가 지면 그럼 내가 좀 어떻게 할까요? 어? 오즈님께서 아, 내가 성대모사 해야 한다고요? 네? 제가 왜 해야 하죠? 그럼 이기면 되잖아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이기면 기분이 좋거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딱 한 번 해드릴게. 네, 딱 한 번 해드릴게. 어? 여러분 지금 저랑 마리아님이랑 내기를 했습니다. 지금 홀수 짝수 주사위 굴려가지고 아, 진 사람이 성대모사 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스카이프 합시다. 내가 이기면 돼. 내가 이기면 돼. 잠깐만요. 내가 이기면 돼. 어, 됐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잠깐만. 소개 한번 해주셔.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아, 잠깐. 가성 넣지 말고 빨리. 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트 서버의 마리아님입니다. 아, 네네. 아니. 아, 저기, 부끄럽네요. 저기요. 제가 그렇게 홀짝 도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기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마리아님 너무 도박 증세가 너무 심합니다. 어? 한번 최근에 도박 몇 개 지신 건지 알아? 내기 지금 최근에? 제가 이긴 게 없어요 최근에는. 최근에 내기 한 두세 개 졌어요. 네, 아 이게 원래 내기를 말을 꺼낸 사람이 잘 진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한번 일단 그러면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예. 도박이란다. 그래. 말 표현 순화해서 어, 홀짝을 해서 네. 진 사람이 성대모사 하나. 아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오케이.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는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로제님께서 어 홀수 짝수를 고르시면요. 네. 만약에 홀수를 골랐는데 홀수가 나오면 로제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홀수를 골랐는데 홀수가 나면 응.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고르냐. 아 그건 단 한 판으로 결정할 거니까 로제님께서 고르세요. 아 제가 고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 아, 알았어. 아 그래. 자 그럼 나는 그러면은 아, 제발 홀수 간다. 아 이기고 싶어. 나 홀수 이기고 싶어. 자 아직 던지지 마. 알겠어. 내가 홀수고 마련이 짝수예요. 자 던지라면 던져주세요. 자. 제가 원래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네. 지금 손에 땀이 나네요. 아, 나 지금 떨리는데 지금. 아, 생방송으로. 자. 아 이게 네. 뭐라고 이겼지 이게. 홀수 고르셨나요? 자, 오케이 홀수 고르고 자 짝수죠. 갑니다. 네. 자, 아. 자 하나, 둘, 셋. 아. 성대모사 해보시죠. 그래. 일단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환자 내가. 오버워치 윈스턴 아세요? 그건 너무 흔하니까. 아니 안 흔해. 연습으로 윈스턴 하시고. 안 돼. 조용히 해. 성대모사 내가 하는 거야.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이라는 거야. 자 합니다. 자, 갑니다. 자 윈스턴 웹캠 끄고. 연습이에요? 연습? 아 자 안녕하세요 윈스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전투를 시작해보죠. 어때? 자 다음 우리 배심원들 선택. 어 웃잖아 사람들 지금. 어 지금 웃잖아. 별로입니다. 내 차단. 네. 아니 지금 굉장히 지금 똑같아. 편파적으로 하시면 진짜 똑같았어. 아니. 어, 한 번 더 해. 아니 한 번. 아 이거 미쳤는데. 아 한 번 더 하자. 가자. 내가 졌으니까 이거 해야 돼. 아 나 진짜. 그럼 내가 이번에는 선택권을 넘겨줄게. 홀수로 가고. 네, 홀수. 그러니까 홀수. 마련이 홀수고. 네, 그렇죠. 홀수가 나오면 이기는 거죠. 정확하게 돼. 마비노기 표시가 나오면. 네. 로제님은 호미지라기 이거 노래하셔야 왜? 돼요. 왜?
어? 하나 이거 거는 거야? 하나 거는 아, 거야? 알았어. 하나 거는 거야? 오, 좋아, 좋아. 알았어. 내가 라이브로 네. 불러줄게. 알았어. 예, 네, 제가 홀수를 골랐고 지금 마비노기 표시가 1 나오면은 제가 마비노기 호미지라의 그 노래를 네. 라이브로 부르는 거고요. 오케이? 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짝수니까 네. 난 짝수가 나오면 일단은 내가 짝수 나오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나는 내가 고를 숫자는요. 네. 나는 2번 고를게요. 2번이요? 네, 2번 고를 테니까 2번 골라서 만약에 나오면은 네. 우리 반대로 마리아 님이 그 노래 불러 주는 걸로. 그런 거. 오케이. 딜? 좋아요. 딜. 딜? 오, 딜, 딜. 오케이. 아, 너무 멋있겠다 이제. 아, 좋아. 가자. 네. 하나, 둘, 셋. 야! 예능 스물 번 나. 와, 오늘 방송 대박이다. 미쳤다 이거. 와, 이게 야 미쳤어 이게 이거. 짰지. 아니요. 와 대박이다. 나 소름 돋았어. 예능 신이 방송을 돕고 있어요 지금.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나 방송하면서 욕은 안 하거든. 근데 네. 저 욕 나온다 지금 이제. 아유 괜찮아요. 욕하지 마세요. 진짜 미쳤다 진짜. 아니. 나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 전화 끊으면 짜증날 것 같아 지금. 전화 끊으면 욕 나올 것 같거든. 전화 끊지 마. 욕은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전화 끊으면 욕할 것 같거든. 제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돌겠네.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노래 부르는 거? 아 지금 하셔야 돼요. 한데 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원래 아,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니, 노래 부를게 진짜 부를게. 아 진짜로? 진짜 다음 주에 할게 진짜. 안 돼. 왜냐면 지금 하셔야 제일 재밌어요. 방송 아, 재밌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재미 필요 없다고. 아니지. 아유, 루제님 오늘 너무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많이 기쁘네요. 이렇게 즐거워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좀 해드릴걸. 오늘 내가 이걸 왜 하자 했을까? 어? 네, 보세요. 저기요. 기가 막히네. 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했을까? 나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어? 알았어. 난 질질 안 끌고. 아, 잘하셨어. 알았어. 저 그럼 한다. 마무리하고 전화는 끊도록 한다. 하겠습니다. 저 제발 끊게 해주세요. 제발요. 가버려. 가버려. 아, 내가 왜 했을까. 자, 갑니다 여러분. 아따, 오랜만에 하니까 좋구먼. 자,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제가 마리아님과 홀짝에서 내게 져서 부르는 벌칙곡입니다. 시작. 시작. Nexon Devcast Studio 마비노기 열 번째 이야기 이건 네가 만드는 너만의 약복 요 새끼 바밤바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며 당연히 게임에서 경쟁을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여기에 전투 말고 다른 호미지하기 추수해보기 우유짜보기 나 아 서체집 낚시해보기 암흑해보기 연주해보기 하늘 날기 뱉다보기 안면석 캐기 야금술하기 주스 아 농장 꾸미기 옷 만들기 볼 던져보기 말 날려보기 낚시하기 음식 만들기 와인 제조 합주해보기 주석을 던지기 흔척하기 노려해보기 종이 비행기 접어 날리기 재련으로 새를 녹여 무기를 만들어봐 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 캠프파이어를 피워서 모두 모여봐 불꽃 속에 피어나는 추억들 악기를 연주해서 놀아봐 세상을 연주해보길 바래 뭐든지 말하는 대로 심심한 보수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돈 맞고 템 맞고 받기만 하면 돼요 전투가 아니어도 할 것이 많은 게임 모두들 친절해
이것이 바로 마비노기. One more time. 아, 호미질하기 추수해보기 다같이 병유자보기 멋서 채집 양 모으기 나무 캐보기 연주해보기 하늘 날기 냈다보기 원광석 깨기 야금술하기 농장 꾸미기 포션 만들기 돌전더보기 말다여보기 낚시하기 어설프지만 즐길 수 있어 자유로운 네 생각대로 아름다운 열살 마비노기 죽자.